동그라미 25개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자네가 발달된 사람인지 우네가 발달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안녕하세요. Art English University의 김희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25개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원서에 어떠한 지시서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5 minutes, how many objects you can make from the circle below? A circle should be the main part of whatever you make, with a pencil and lines to the circles. Try to think of that no one else will think of. Make as many things as you can and put as many ideas as you can in each. Ad libem, or this if the identity of the object is not clea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 minutes 안에 여기 지금 많은 서클이 있는데요. 이 서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서클로 새로운 생각을 해서 그것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것이 뭐든지 그림을 그렸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라벨을 붙여서 이게 뭐다라고 지시서를 써달라는 그런 지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두 선생님이 어떻게 도용놀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도형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림을 응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한개한 개씩 도형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도형을 연결해서 그리시는 분도 생각 밖으로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하는 걸 보니 동그라미 네 개를 연결하는 뭔가를 지금 만들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동그라미 25개를 가지고 동그라미의 새로운 조형물을 선생님들이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구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각각의 도형을 그리고 계십니다. 또 도형을 그리신 후에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도형을 그렸는지 여러분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뭐 선도 그려놨나요? 그다음에 뭐 선글라스도 그리시고 두 개의 조형을 조합을 하셨죠. 이렇게 한 개를 그리는 것보다 두 개를 조합하는 게 훨씬 더 창의성이 있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눈에는 굉장히 뭐 색깔도 좀 밝은 색깔로 되어 있고 반면에 왼쪽 눈에는 좀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뭐 계산기도 그려 있고 분자도 그려 있고 막 이렇죠. 이런 것처럼 오른쪽 눈에는 창의성이라든지 예술성 이런 감각성이 있는 곳이고요. 왼쪽 눈에는 약간 매스나 논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것입니다. 도형에서 보듯이 그 왼쪽 브레인은 좀 logic, analytical, 그다음에 objectivity, written language, spoken language, reasoning, number skill, science skill, practical. 그런 다음에 right brain은 좀 다르죠. 3D shapes, music skill, art awareness, synthesizing, subjectivity, imagination, intuition, emotion, face recognizing. 그래서 지금 right brain은 거의 예술적인 사고를 가진 상상력도 있고 3D 도형도 그릴 수 있고 예술적인 인식을 할수 있는데 반면에 레프트 브레인은 좀 논리적이고 말하기 수학적 과학적 실용성 있는 브레인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른들은 거의 왼쪽 브레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과 같이 창의성 교육을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는 right brain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right brain과 left brain과 right brain을 균형 있게 이것을 하려면 어린아이들에게는 7살 이전, 7살 이전에 미술 교육을 해 주셔야만 하고요. 어른들은 사실 right brain을 다시 이렇게 쓰기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토요일 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취미를 가지시는 성인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right brain을 사용을 해야지만 좀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또 상상력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right brain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런 세계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right brain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 그림 도형 25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햇님, 뭐 돈, 이런 식으로 싱글 오브젝트를 많이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개, 눈사람, 그다음에 바이스크, 요것만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싱글로 그린 그림이 지금 16개, 그다음에 더블로 그린 게 4개. 그래서 지금 16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는데 약간 로지컬, 프랙티컬한 게더 많고요. 아트적인 것은 좀 없어요. 그림을 그렸긴 하지만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비교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분은 레프트 브레인이 더 발달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지금 3D shape Art Awareness Imagination이라고 지금 거기에 동그라미 쳐 있고 로직에 동그라미 쳐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미술적인 감각을 약간 발휘했기 때문에 글씨도 3D로 입체로 그렸기 때문에 약간 미술적인 더 두뇌가 더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누워 있는 요게 지금 신호등인데요. 신호등도 이제 두 개의 그림을 합쳐서 그림을 그렸다 이래서 앞에서 싱글로 그린 것보다는 약간의 점수를 더 줬어요. 창의성 점수를 좀더준 거죠. 그래서 이분은 3D Awareness Imagination. 그래서 오른쪽 두뇌가 더 발달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참 재미있게 그림을 그렸죠? 와, 여기는 정말 그림이 10개를 그려주셨는데요. 10개를. 지금 제한된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5분 동안 10개를 그렸는데 이 10개의 그림에서 어떠셨습니까? 오, 정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정말 굉장히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Art Awareness하고 Imagination이 두 개, 그 다음에 Logic 한 개. 그래서 이분도 창의성이 더 뛰어난 분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샘플의 제일 마지막인데요. 샘플의 제일 마지막인데 정말 이분은 3D shapes, or art awareness, 그 다음에 imagination, emotion까지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left brain보다는 right brain이 확실히 더 발달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조합해서 지금 flower part, 그렇죠. 꽃병을 만들었고요. 닷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 넘치는 이것에다 플라워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창의성이 뛰어난 분이라고 봐서 여태까지 그린 네 가지 샘플 중에 가장 뛰어난 창의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동그라미 25개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새로운 창의성 표현을 지금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그림의 결과를 보시고 내가 왼쪽 두뇌가 더 우수한 사람인지, right brain 오른쪽 두뇌가 더 우수한 사람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른들은 left brain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들은 right brain을 더 많이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었지만 right brain을 많이 사용하는
뭘가 있을까요? 그리기라든지 노래 부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그 삶이 더 풍요롭게 될 수 있고 또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7살 이전의 어린이들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미술 교육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또 지금 이 교육을 시켰을 때 영어와 미술을 접목한 미술 교육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른쪽 두뇌는 창의성 교육, 그 다음에 왼쪽 두뇌는 언어 발달. 이게 고루 형성되는 인간 형성이 되어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어 미술을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정말 2045년, 우리 아이가 지금 5살이면 2045년이면 우리 아이가 30살이 되는 그런 나이에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가 인공지능에 지배되는 아이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아이를 만드시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right brain이 발달된 그런 어린이로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오른쪽 두뇌가 발달되는 그런 인간형으로 한번 성장시키고 오늘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분석하고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은 브랜디드 러닝 과정, 면대면 과정, 온라인 과정, 토요 창업반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은 1학기, 2학기로 나눠지고 그 다음 짧은 학기, 여름 학기, 겨울 학기 그래서 1년에 4번 4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학기에 자기가 수강할 건지를 한번 잘 참작하셔서 이 해당하는 학기에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어미술은 Art Playground 영어로 된 미술 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어미술 미술 교재를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 쇼핑몰이나 아티키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미술 아트키도에서 제공하는 알파벳 교재입니다. 영어미술 교재에 문의를 원하시면 쇼핑몰, 네이버 쇼핑몰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영어미술은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는 지도자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트키도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아트플레이그라운드 미셸 회사는 출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미술 교재를 제공합니다. 대표 전화는 3392-070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더 많은 관심 있으신 분은 연관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